아니면 이쪽을 가로막고 서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엉신거리지 못하게 해야 해. 지. 그리고만 여기 막고 있어라. 예? 그래. 갔던 일은 어찌 되었나? 아예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세상에, 이렇듯 곱디거운 꽃이니 한낱 짐승이나 짐배우는 갓밭의 손끝에서 빚어지다니 참으로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많구먼. 자, 하운데 이 꽃이는 내일 모레까지는 동원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하더이다. 동원? 예, 저 소문으로 듣자니 사또께서 이 꽃신을 싸들고서 이조판서를 찾아간다 했습니다. 옳거니. 그러니까는 다들 사람들이 쉬쉬하니까 그렇지 이 미륵산 갓밭이란 놈의 솜씨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얘기올시다. 솜씨가 신선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오죽할까. 그러게 예로부터 이 갓밭의 고집은 쳐가지 고집도 못 당해낸다고 하질 않습니까요. 고집 중에는 갓바치의 고집이 으뜸이라고 말들을 하지. 아휴, 말씀 마십시오. 아무래도 이 미륵산 갓바치의 고집은 아무래도 예사스럽지가 않습니다요. 저 폐일은 허구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꼭 한 켤레씨밖에는 만들지를 아니한다고 하니 그저 그냥 이렇다는 사대부 집안에서도 감히 이 미륵산 갓바치의 꽃이는 엄두도 못 냅니다요. 저런... 게다가 이 꽃신을 짓는데도 그냥 어찌나 까다롭게 구는지. 아 그거야 남이 쌀 다섯 섬을 주면 곱절로 쌀 열 섬을 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휴 그런 것이 아닙니다요. 아니면 아휴 참아 이거 참아. 허허 애써 말 다듬을 필요 없네. 기왕의 꽃신을 마련하기로 작정한다. 아까지 갓바치의 고집쯤이 대수인가. 그러니 어서 말을 해봐. 자, 이 꽃신을 짓자면은 이 제놈의 손으로 발을 재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제놈 손으로? 예, 아유 그것도 그냥 저 벗은발이 아니라 그냥 맨발을 손수 재지 아니하고서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냥 그 꽃신을 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요. 아니 그놈이 죽지 못해 환장을 한 놈이 아니냐. 사대부 집 키우세 맨발을 재겠다니. 아니 이렇게 망측스러운 일이 어느 하늘 아래 또 있단 말이냐. 이거 사! 여기서 사슴거리지 말고 저 건너편 숲에 가서 숨어있어. 아니 예, 그렇지만은요. 너 괜히 여기서 서성거리다간 오가는 사람한테 들키는 놈 몸을 맞아 죽는다는 거 알지? 아니 저 그런 게 아니오라. 내 그 저 숲에 들어가 숨어있지 못해? 아유 이 쇠가 좀 냄새. 이게 매라는 것은 말만 들어봤지 생도 맞아보지 못한 거 아니야? 아 그 저 지금 들어간 꽃신은요 그 내일 모레면 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요. 아 그런데 잠시만 그 구경한다고 그러더니만 여기까지 소식이 없는 건 어떡합니까 얘가. 이거 사. 그 대신에 네 놈은 쌀밖에는 의독하잖아. 아 이렇게 동원에서 알면 이게 이 놈은 그 영마 없으면 죽습니다 여기. 이게 자꾸 어디 차서 뛰어난 불어. 갓밭이 쇠가 죽다위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갓밭이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사람 형상을 뒤집어 쓴 짐승이기에 소리내 울어서도 안 되며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자고로 갓밭이란 백정의 무리 중에서도 특별히 손재주가 있는 것들이 하는 것. 그러기에 갓바치는
감히 산것들 마을에도 허락이 없으면 범접하지 못하며 그 부모들이 죽어도 제사는커녕 상복이나 상의 혹은 상장을 쓰지도 못하고 망건은 쓰되 단건을 쓸 수도 없는 것. 예, 그럼요. 어디 그뿐인가. 평생을 가족신을 만들어도 결코 가족신을 신어서도 아니되며 미투리조차도 신지 못하는 것들이 아닌가. 아유, 그렇고 말고요. 이 카파치들에게 상투도 틀지 못하게 하고 또 피녀도 제대로 꽂지 못하게 하면 이 쌍꺼들과도 엄히 구별하기 위함인 것이 아닙니까요? 그러니 꽃신을 만드는 일은 난망이야. 차오나 이렇다 하는 사대부집의 교수가 시집갈 때는 물론이고 왕가에서도 은밀하게 꽃신을 지어가지 않습니까요? 자, 그러니 내 말은... 안팎으로 복대를 시켰으니 걱정이나 거두십시오. 기왕에 꽃신을 만들어간 사람들도 기어이 맨발을 내밀었을까? 저, 이러한 묘수를 쓴다고 했습니다요. 자, 어떻게... 갓바치는 절대로 두루마기를 입어서는 안 되거니와 담배도 피워서는 안 된다. 심지어 상민 앞을 지나갈 때도 짐승처럼 껑충거려야만 한다. 만일 갓바치가 사람이 하는 짓을 했다간 참월이라 해서 누구든지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간지러워서 그럽니다. 치겠습니다요. 이놈은 날이 밝기 전까지 미륵사까지 돌려보내야 합니다요. 간지러운 것을 어떻게 해. 말을 삼가할지니? 예. 자, 가만히 있어. 자, 예서 말이야 미륵산까지는 자그마치 산길로 20리 길이야. 근데 그 꽃신 값으로다가 이 쌀쌈을 준다고 해도 지고 가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울 것이 아니겠느냐. 아, 그리고 그저 엽전개미를 네놈한테 준다고 해도 네놈은 돈도 쓸 수가 없는 노릇이고 또 그 갓바치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 이 논밭을 꽃신 값으로 대신해서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네놈이 이 피녀를 소원했다고 아니 그 피녀를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
계집애 평생 소원이 그 은빈이 한번 꽂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이놈 소원이 이루어졌다. 옛다. 연진아, 남들이 보는 앞에 이 비녀를 꽂고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놈은 알고 있겠지? 아예예예. 그럼 됐어. 어서 가보아, 가보아. 아저씨, 그리고 이 비녀의 출처에 대한 소문이 나면은 네 놈은 물론이지만은 저자까지도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예. 가보아, 가보아. 예. 어디 갔지?
소롱아! 소롱아! 아니 그 우리 초롱이가 어디에 숨어 있었지? 있는데 숨어 있겠지? 아 아니야 아마 까치 움집 속에 숨어 있을 거야. 까치 움집 속에? 아 그럼 아 우리 초롱이가 나무를 얼마나 잘 탄다고 그래? 우와! 아이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얘 우리 초롱이가 왜 화가 났나 그랬더니만은 아 그래서 화가 났네. 꽃신 때문이지. 아 이제 꽃신을 시집갈 때 신는 거 아니야? 내게 시집갈 때 신는 건가? 내가 우리 초롱이 꽃신은 말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신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야 달팽이 꽃도 그려놓고 할미꽃도 그려놓고 그냥 뱃새꽃, 매화꽃, 국화꽃, 그냥 오랑캐꽃 달맞이꽃, 예? 채송 안슬뱅이꽃 그리고 하늘타는꽃도 그려놓아야지. 아 그래 그냥 이 세상에 그저 피고 찌는 꽃을 그저 다 그려놓을 거야. 두고 보라고. 아우 우리 초롱이는 너무너무 좋겠다. 그다음에 나중에 시집갈 때 예쁜 꽃신을 신고 사뿐사뿐 걸어가면 비녀도 없이 시집가나 뭐? 비녀? 그래! 비녀뿐인 거 어디에? 이쁜 새똥 저 어디에? 그리고 꽃신도 신고 꽃가마도 타고 자 어디 보자 이렇게 봐. 어머! 이뻐라! 우리 초롱이 지금 시집까지 되겠다! 아무도 없느냐? 공원에서 나왔느냐? 동원에서 나왔다는데 뭘 꾸물거리느냐? 내려! 호호 과연 이사 신묘한 솜씨로다. 내놈 솜씨가 가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꽃신 소문이 불언천리하고 방방곡곡에 미치는 것은 당연하구나. 자, 보시오. 들어라. 이 아래 주막거리에 쌀 성섬을 갖다 놨으니 저다 퍼먹어라. 예. 자, 그럼 어서 길을 재촉합시다. 우릴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지금쯤은 목이 한치쯤은 늘어졌을 것이오이다. 자, 앞장을 서라! 자, 네. 어서! 아, 뭘 하시오? 아, 이러다가 해 떨어집니다. 해가 떨어지게 되면은 불변하게 우리 앞에 떨어집니다. 짐승만도 못한 갑바치가 은비녀를 지녔다니 허허 마침내 큰 것에 두루박 입고 나선다겠구만. 이건 여봐라. 예. 이 도구를 낱낱이 뒤지고 이 짐승들을 끌고 가자. 예. 예.
불처를 말할 때까지 몹시 쳐라. 예. 기다려라. 예. 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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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예. 또 나에게서 꽃신을 빨리 데려가지 않는다고 불변하게 났어요. 어서 갑시다. 갑시다. 자, 어서 대지 못하겠느냐? 어서 은빈의 출처가 네 집에서 나왔는지 어서 대라! 어서 대지 못하겠느냐? 이런 헐빠진 인생들 같으려고 대궐에 상납할 꽃신부터 데려오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더냐? 막 도착했사옵니다. 엄밀히 하교하신 대로 한 점의 소란이 없도록 꽃신을 짓는데 정성을 다하라고 엄중히 경계를 했습니다만은 온전치 못하게 됐다는 게냐? 은빈이요, 은빈이요. 은빈이요. 자, 카파치한테 내준. 예, 그렇고 말고요. 마치 조화를 부린 듯합니다. 이 채색물감하며 이게 정갈스러운 손질이며 내 치수가 어떠실런지. 오늘 같은 날 기어이 죄인을 다스려야 하는가? 이번 일은 왕과 대리에 소용될 막중한 국사야. 예. 예! 이 같은 막중한 국사를 다루고 있는 터인데
정말 불경한 소리인고? 저, 바람이 아니라 갑밭의 놈이 은비녀를 지니고 있어서옵니다. 네, 이놈 그것이 지금 대수이냐? 동원의 갑밭을 왜 끌어들여가지고 갑밭이가 동원 안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날엔 임자들이 책임을 질 것이냐? 당장 내치거라! 예, 이전하오나 어서! 예, 예, 예. 에이, 저런 것들을 데리고 동원을 지키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로고. 무수히 당근질을 했으나 기어이 산길 속에서만 주웠다고 우김질을 합니다. 깊은 산속에 내쳐라. 아니 그럼 은비녀의 주술 닥쳐라. 갑밭이라는 놈이 이 동원 안에서 죽었다가 오히려 그 일이 더 큰 화근이 되느냐. 냉큼 내쳐라. 어서. 신을 지은 까파치를 대궐로 데려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불러오시오. 예, 본부가 고행하겠습니다. 여봐라. 예, 예. 그 미륵산 까파치를 불러들이납친다. 예, 예. 뭐 들어오는겠냐? 사또, 방금 그 짐승을 내쳤사옵니다. 어씨, 내치다니. 뭐니, 내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그놈이 갑밭이 주제에 은비녀를 지니고 있어서. 아니, 그러면은 조금 전까지 난장질을 당하던 자가 바로 그 갑밭이란 말이냐? 예. 뭣들 허느냐? 그 갑밭을 말하자면은 왕과 대례에 소용될 꽃신을 지어 바칠 자이니라. 당장 수습하지 못할까? 이지 남배로고 남배야. 주세요.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참 이상하다. 왜요? 아, 그 우리 딸 초롱의 족상이 그 이상한데. 어째서요? 애비가 둘이야. 애비가 둘이요? 그래. 아, 그럼 내가 서방 갈아 잡는다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럼 뭐냐고요? 아니 그 뭐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도 안 계시오. 에? 네 이놈! 냉큼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어두워요. 내 눈, 눈이. 눈이라니? 눈이 안 보여, 내 눈. 어디? 눈. 아휴, 이거가 생기지면 심상치가 않소. 아휴, 나는 내들. 얘 눈이 안 보이네. 얼굴이 뜬금없이 역질인 듯하. 역질이라고. 아이고, 어두워. 아니, 나립니다들. 내 눈이 안 보여.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주 실성을 했구먼. 아이고, 저 지혜패 내가 그렇게 됐으니 실성하지 않으려고 안방에 건너가서 자처 지정을 구하고 나서 아이 우선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지. 그런데 아이고 뭐라고? 세나가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저 틀림없이 미용사 까부치였습니다요. 그럴리가. 아니 이 아이가 횡설수설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 마님, 갑바치의 고집 때문에 큰 화를 면하게 됐습니다요. 저, 그 은비녀 말씀입니다요. 은비녀? 예, 그 은비녀 때문에 사지가 찢기고 그냥 제 옆에 내는 매를 못 견뎌서 죽었는데도 끝끝내 그 은비녀의 출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요. 그나저나 어쩌자고 갑바치를 내 집으로 얻고 들어왔나. 마님, 갑바치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곤 하지만은 제 몸을 내던져서 의리를 지켰으니 어찌 외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요? 마님, 이는 법도를 고집하기 이전에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요. 마침내 꽃신 한 결례가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구먼. 마님, 한 패는 산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 패는 민가를 샅샅이 뒤져라. 혹시 매바디 그 때문에 약초를 좀 얻어볼까 하고 숨어들었을지 모르니까. 예, 예. 어서 들어가! 예. 예. 아이고. 저, 내 생각 같아서는 옛날이고 며칠이고 여기에 눕혀서 몸 추스르게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서치 채는 못한다. 이 바깥에 눈총들이 무서워가지고서 어서 잘 피를 밀다가 내 놈 죽고 나 죽고 그런 짱난단 말이야. 초롱아. 초롱이 호롱이 들어서 내 몸부터 추스러야 할 것 아니야. 아이 내 그 약이라 받아 마시오. 영감, 영감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니 영감. 어째 대답이 없습니까? 이것도 병이 난 게 아닌가? 아니 영감, 아니 어째 대답을 않는 거요? 또 옛날 생각하시는구려? 아닙니다. 아침부터 줄창 꽃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이구, 하늘을 속였으면 속였지 나는 못 속여요. 아 그래도 눈 밝은 내가 더 잘 알지 눈먼 영감이 더 잘 보입니까? 아침나절에 그렸던 그대로인데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에, 눈조차 어두우니 아무렇게나 그릴 수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예, 눈이 어두워서 저 꽃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도 왜 이렇게 떨리고 그래서 그거 하나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서는
다시 또 꽃그림을 그리자니까 자연이 그 품이요 오래 걸립니다. 아이고, 폐일은 하고 알아서 오세요. 응? 지금 꽃신 값으로 여기저기서 받아먹은 쌀값이 22섬이고 영감 약값으로 받아 쓴 돈이 51냥이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승에 가서라도 꽃신 다섯 걸레는 지어서 보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염려 마세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제발 좀 그 옛날 생각은 그만 좀 하시고요. 저 보름 동안에 한 켤레는 나오겠죠? 예. 아유, 안 나면 영감이나 나나 그냥 큰 경치입니다에 경쳐요. 예. 에구, 에구. 이거 큰일 났어. 벌써 두둑이 무너졌단 말이야. 어? 몇 달 초롱이면 아니, 따지나 봐라. 지금 관가에서 사람을 불어가지고 샅샅이 집집마다 뒤지고 있어. 어서 도망을 쳐야지.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에서 죽거나 잡히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어서 어서 일어나. 어서 어서. 아, 뭐라나. 예, 지금 나갑니다. 아이고, 저 포병사들이 지금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 싶습니다. 예, 어서 어서. 예. 아이고. 잡으러 다니는 저놈들 10명, 100명이 다 모인다고 해도 병든 값어치 한 사람만도 못한 것들 아니 할 말로 은혜로서 대한 값어치를 다시 은혜로서 대하는 것이 무슨 흉이란 말이냐.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빨리어서 두놈 중에 어느 놈이 갑밭이 있냐, 꽃신을 맨드는.
냉큼 대답을 하지 못하겠느냐? 왕가의 대례에 쓰여질 꽃씨를 찾기 위해서 대궐에서 나오실 어른이시다. 네 놈이냐? 아닙니다요. 그럼 네 놈이로구나. 예, 그렇습니다만. 아이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갑바치를. 이놈이 바로 그놈이 옳습니다요. 이런 꽃신을 이놈이 지었단 말이냐? 예. 대궐에서 나왔느니라 한 점의 거짓이 있어서는 결단코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건 알고 있으랬다. 갑바치는 진정 이놈이옵니다. 그렇다. 지금 당장 결단할 참의를 서두르도록 해라. 뭐 때우느냐? 어서 저 이놈을 집에 데려가서 새 옷으로 말짱이 갈아입혀서 끌어내오도록 해. 이제 한시름 놓았구만. 나는 갑바치가 정말로 죽었거나 멀리 도망갔을까 싶어 10년 감수했다. 사또. 예, 예. 다른 갑바치들은 모르겠으나 저놈에 관해서는 일절 불문에 붙이도록 하시오. 예, 부대로 고행하오리다. 이번에 저놈에게 특별히 후한상을 내려 두루메기를 입히고 중갓을 씌운 것은 대례에 쓸 왕가의 꽃신을 짓기 위해서요. 예, 예. 이도 나란 일이니 엄히 따라야 할 것이야. 예.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저놈을 이번 일을 빌미로 삼아 호적에 올리도록. 아, 갑바치를 호적에 올리다니. 사또, 갑바치는 갑바치로 돼. 이젠 대궐에서 인정하는 꽃신 장인으로 대접받을 사람이야. 그러니 마땅히 향리해서 호적에 올리는 것도 국사야, 국사. 예. 호방은 알아들었겠지. 갓바치의 경우 이렇게 해서 천민에서 상민으로 하루아침에 상등되는 경우도 많았다. 어쨌든 손재주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본시 호적에 없는 갓바치나 백정은 병력과 납세의 의무라는 것도 없는 특혜 아닌 특혜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광무 3년 을해 1899년에 이들에게도 호적령이 내려져 정식 입적이 행해졌으나 1930년대가 넘도록 이들 갓바치에 대한 일반의 개념은 아직도 사람의 형상을 한 짐승으로밖에 여기지 않았기에 숱한 비극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꼬리를 물 수밖에 없었다. 한시가 시급하니라 서둘러 데리고 내려가자. 정신 차려 이놈의. 네 이놈! 일껏 꽃신 장인으로 대궐로 데려간다고 했군을 항천 이놈이 무엇이 간데 이놈 저놈 하는 것이야? 이제 어서 내쉬어라. 어서. 꽃신 자기들로 대궐로 메시고 간다.
꽃신장이니라, 꽃신장. 말도 말라고. 안 그래도 그냥 눈뜬 장님이 돼가지고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못하러 산에는 올라갔으며 또 산에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어쩌자고 굴러서 떨어지느냐 이 말씀이야. 그만하시고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죠. 다행이 무슨 얼어서 굴러면 다행이야. 이거 달려드리세요. 이게 뭔데? 촛불이에요. 이건 그래도요 속으로 비밀친 것을 풀어준대요. 이것이? 네. 오늘 산에 가서 일부러 캐온 것이 꼭 달아드리세요. 에휴, 산녀 마음씨는 선녀처럼 곱지만 에휴, 잘못했다가 내가 이 마을에서 난장질을 당하게 됐지 뭐야. 아니 왜요? 아이 글쎄, 그냥 꽃신 지어준다고 여기저기서 겁없이 덥석덥석 쌀쌈을 받아먹었지 뭐야.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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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죽일년이지 그냥 15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맨다고 천지사랑을 헤매게 내가 안쓰러워가지고 내 집에 앉힌 게 엊그제야. 장님이 어떻게 사람을 찾아요? 아 그러게 내가 하는 말이지. 그래도 장장 15년을 찾아 헤맸다니 밥받치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고. 아니, 눈도 어두운 양반이 어딜 나가시는 거예요? 네, 산에를 가려고요. 아이고, 산에를 갈 것이 아니라 꽃신을 지어야지. 아, 산에를 가야 채색물감을 구해오고 채색물감이 있어야 꽃그림을 그려놓죠. 이거 허구한 날 일은 안 하고 그냥 물감 핑계만 대고 산에를 갈 생각만 하니 장차 신은 언제 지어들 게야?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때제때 짓지 못할까 하면 청을 받지 말던지 턱없이 여기저기서 청을 받아놓고 어쩌자는 게야?
어때요? 글쎄, 죽진 않겠지만서도. 아, 예, 저,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언제쯤 일어나 꽃신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말씀 있죠. 아이, 그거야 그 사람이 살고 난 다음 일이지. 아유, 말씀 마세요. 이 양검님이 아파 누워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 거라고요. 아줌마님. 아이고, 뭐니남 무슨 처방을 내려주고 가셔야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두 달을 남기기 힘들게 됐어. 아, 지금까지 그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도 심통해서는 말이야. 아이고, 그럼 어떡합니까요? 아버지, 진이 드세요. 품 마실 나갔는데요. 쌀을 두 대나 줘서 쌀밥을 지어서 많이 드세요. 아이고, 힘들던 것이 이렇게 오래 살아서 지금까지 너한테 이렇게 고생만 시켜주는구나. 왜지,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오냐, 오냐, 너도 함께 먹자. 그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게야. 걱정이 아니라요. 저번에 3미터에서 굴러 떨어진 꽃신 할아버지 있잖아요. 아, 두 달밖에 못 사신대요. 두 달? 네. 행여, 너 그 갓바치 집에 드나들어선 안 된다. 그 갓바치하고 가까워지면은 사람들이 너까지 갓바치로 보는 게야. 갓바치도 사람인걸요? 글쎄,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사람들이 갓바치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게다가 그 갓바치에 자식들이 갓바치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갓바치로 보기 때문에 그 하다못해 이 농사를 짓는 농사꾼까지도 갓바치를 때리고 죽여도 죄가 아니 되는 것이야. 애비 말 알아듣겠냐? 내 말 알아듣겠느냐고. 네. 이 애비 굶겨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너 절대로 갓바치 집에 다시는 가선 아니 돼. 이 애비가 100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갓바치한테 내줄 수는 없어. 할아버지, 저예요. 저라니. 깨물미,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아이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산속에서 만난 여자 같은 내 말씀이야. 네, 그래요. 에, 정녕 저자가 이 늙은이를 구해준 것에 틀림이 없지? 웬걸요?
고맙소. 할아버지, 저는 사람의 도리를 다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자의 이름이 무엇이지? 제 이름이요? 네. 논밭이나 갈고 사는 사람이 이름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더냐고.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이름을 몰라서야 나도 사람이 아니지. 할아버지도. 이름이? 다들 삼례라고 불러요. 삼례. 네. 어렸을 때부터 삼례라고 불렀나? 네. 그럼 아버지는? 내내 농사 짓다가 이젠 노년하셔서 일선을 놓고 계시기에 제가 나선 거예요. 내 딸도 지금 살아있으면 저자만 할 텐데. 딸요? 예. 이름이 뭐였죠? 초롱이. 어머나, 이쁜 이름이네요, 초롱이. 얼굴도 아주 예뻤지. 근데 저자가 발을 한번 내어봐. 내 발을요? 내 목숨을 구해준 본으로 내 꽃신을 하나 지어드리리다. 아니에요. 아니야. 그 내 딸한테 한 켤레 지어주려고 했었는데 그걸 대신 저자에게 지어주고 싶구만. 그래야 이 늙은이가 그래도 조금은 한이 풀릴 것 같아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삼례요. 삼례. 왜요? 삼례. 이거 좀 이상하다. 왜요? 아, 그 우리 딸 초롱이의 족상이 그 이상한데? 어째서요? 애비가 둘이야. 애비가 둘이요? 그래. 아, 그럼 내가 서방 갈아잡는다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럼 뭐냐고요? 아니, 그건 뭐, 나도 잘 모르겠다. 오늘 일하는 걸 봐서 당장 쫓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길을 나가치든지 양남같이 판가름을 내야지 안 되겠어. 영감! 영감! 해가 엉덩이 끝에까지 떴는데 안 일어나라고 자는 거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응? 아이고, 아이고 내가 못 산다니까. 엊그제까만 해도 산에 올라가서 그냥 굴러 떨어졌으면 그것으로 족할 텐데 또 입맛을 못 다셔가지고 또 산으로 기어 올라가다니.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는다고. 여보시오, 여기가 삼내 처잣집이요. 예, 그렇다오. 예, 다름이 아니오라. 예, 이것을 그 처자에게 전해주고 가려고요. 아니, 이건 뭐냐. 아이고, 이 이렇게 예쁜 옷신을. 눈이 어두운 놈이 정성 들여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워낙에 솜씨가 변변치 않아서 이들은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보쇼. 예? 그 눈은 언제부터 그렇게 어두워지셨소? 제 눈이요? 제 눈은 사연이 이래 길고도 깊습니다요. 그 젊었을 때 그 운수가 불길해서 나는 그 동원에 끌려가서 낭장질을 당했지 뭡니까요? 그런데 목구녕이 포도청이라서 뭐 할 수 있습니까요? 젊었을 때 이제 눈여겨 봐뒀던 그 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익힌 도둑질이라는 게 이제 꽃신 만드는 일이라서 나는. 그런데 그 요 며칠 전에 그 꽃신에 그리는 그 채색 물감을 구하러 예, 산에 올라갔다가 살라는 그만. 우리 삼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꽃신 한 켤레로 그 보온을 대신한다는 생각 자체가 예, 틀린 생각입니다마는 이 늙은 갑밭이에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은 뭐 그것뿐인데. 그럼 이 늙은이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 아니, 누가 다녀가셨어요? 어머, 꽃신 할아버지가 다녀가셨군요. 어머나, 이거 보세요. 어머, 어쩌면 이게 꼭 맞죠? 아, 동네 가서 소문 내고 올래요. 철옹아. 아버지, 아니 그럼 꽃신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해도 다시 갑밭의 자식이 돼서는 안 돼. 그랬더만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 참으로 얄궂은 사연이 역사의 모퉁이에는 얼마든지 있다.
따지고 보면 짐승으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던 갓밭이 천민들일수록 인간다운 의리에 목숨을 내걸었기에 훗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갓밭이 셋째 동생이 정승판서다. 즉, 지배 계급에 있던 양반들의 비리를 힐난하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